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비슷한 썰을 한것 같은데, 지방사랑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있는 청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서울에서 올라가서 서울에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방을 떠날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는 게좀더 나으니까 서울이 지방보다 낫겠지. 다 이제 서울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아니면 서울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서울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려는 이들이 앞으로도 많을 것인데,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잘 해보고 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서울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동네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한다거나 뭔가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 안 해보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지,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서 좀잘안 해본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방에서 이제 올라갈 때보다 더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내가 살았던 동네를 등지고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적응을 하는 거잖아.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방에서 뭐 일자리가 뭐못 구하고 지방 일자리 좋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간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 이유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올라온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입니까? 뭐 하면서. 일단 서울이 일자리가 많은 건 맞아요. 일자리가 많지만 질 나쁜 일자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대부분 서비스업에 평준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달이잖아. 배달도 서비스업이죠. 네. 서울은 아무래도 상권이 많다 보니까 그 상권에 이제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들 대접하고 이렇게 뭐 서빙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업들이 많잖아. 근데 그 서비스업들 대부분이 일자리 질이 별로 안 좋아요. 질이 나빠. 사람이 자주 바뀌고 급여는 짜고 일은 힘들고 갑질은 심하고. 일자리가 많은 이유는 다른 거 없고 그냥 인구가 많아서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요. 서울이 일자리가 많은데 과연 좋은 일자리가 많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일자리. 그럼 좋은 일자리는 뭘까?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거. 그리고 기술이 인정받아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거. 네. 서울에 일자리가 많다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많은데 제 방송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지방보다 질 나쁜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 뭐 대기업 빌딩이나 뭐 IT 건물들이 많다고 모든 사람들이 저그 덕에 다니지 못하는 거야. 아니, 모든 사람들이.
특히 내가 어떤 뭐 기술을 가지고 뭐 기술을 배울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서울은 절대 가면 안 돼. 예. 그래서 서울이 보면 뭐 정규직인지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들이 많잖아. 엔지니어들이 일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왜냐? 하나 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하나 해가지고. 그리고 서울이 지금 그 맨오나라 직격탄 맞은 곳 아닙니까? 예. 다이너마이트 제대로 맞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회복도 안돼 있고. 자영업 폐업자도 얼등하게 많고. 뭐, 실업급여나 아니면 뭐 직장 해고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았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인 사무실, 조수 사무실 중에 뭐, 이번에 좀 어려워지면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망한 데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제 방송에서 오신 분 중에. 예. 그래서 잠깐 일하고 그만두고, 잠깐 일하고 그만두고, 잠깐 일하고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뭐, 정규직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이 오히려 정규직 자리가 더 없어. 지방보다. 인턴, 킴약직. 계약직이 아니라 킴약직이라 부르죠. 예. 보조. 이런 일은 많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분야에서 계속 오래 일할 수 있는.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경력이나 어떤 그런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한 분야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이렇게 꾸준하게 쌓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정규직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년 하다가 그만두고 또좀 쉬다가 또 일하고 1년 남짓 하다가 쉬고 또 그만두고 몇달좀 하다가 뭐 사정 안 좋아지고 또 그만두고.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서울에 인프라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다 돈이 있어야, 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돈이 있어야. 돈 없으면 뭡니까? 그냥 그림의 떡이죠. 예,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돈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서울에 인프라 많다. 갈데 많다. 맛집 많다. 꼭뭐 10원 한푼안 쓰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 돈이잖아. 하다못해 배달도 돈이잖아. 예, 네, 다돈 아닙니까? 뭐 공짜로 배달시켜 주는 데 있습니까? 누가 배달시켜 줍니까? 배달 라이더도 뭐 먹고 살아요? 그 수많은 배달 라이더들. 그래서 직종마다 다르지, 직종마다. 근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서울의 수입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서울의 그 월소득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서울 같은 거 보시면, 여기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국 평균이 2020년 기준으로, 37,000인데, 서울이 좀 높긴 합니다. 45,000이네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서울이 1인당 개인소득이 2,400만 원이야. 2,400만 원. 부산하고 대구가 2천만 원, 인천이 2천만 원, 울산이 좀 높고, 예. 서울이 많이 버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온다 볼수 없어요. 서울에 근데 배달도 지금 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배달도 지금 돈이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이게 무조건 5년, 10년까지 계속 쭉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배달 비용, 음식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 있어야 시켜 먹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배달 음식이 배보다 배꼽이 더 지금 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음식값도 음식값이지만 배달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 대디도 요즘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불러요. 옛날에 비해서. 비용이 장난 아니니까. 다 돈이라는 거야. 전부 다 돈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벌어들인 돈이 없다. 나가는 돈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냥 그림의 떡이야. 아마 지금 많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솔직히 인프라 거의 못 찍는다고 보면 돼. 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죠. 몇몇 사람들은 어떤 게 하면 그냥 집 회사 끝이에요, 거의. 집 회사. 왜냐면 서울이 너무 복잡하고 출퇴근만 하는 것도 진이 빠져버리니까 어딜 뭐 돌아다니겠다, 어딜 갔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못 가진대. 정신없는 것도 있고 또라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뭐일 끝나고 나서 어디 간다거나 생각을 잘못 가진대요. 네. 그리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표정이 어둡대, 사람들이. 표정이. 약간, 그리고 뭔가 어떤 느낌은 얼굴에 뭔가 이런 게써 있대요. 제발 내한테 좀말 걸지 마라. 피곤하니까. 제발 내한테 좀, 나를 건드리지 마. 미칠 것 같으니까. 약간 이런 게 얼굴에 써 있다고 하더라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방과는 차원이 다르게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서울에 왔으면 서울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모아야 되잖아.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서울에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월세 원룸에 산다고 쳐요. 근데 평생 원룸에 살 거야? 평생 원룸에 살 거예요? 그 4평, 5평의 원룸이면? 한번 생각해봐야 돼. 뭐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원룸에 살수 있어. 뭐 고생하는 생각하고 살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똑같이 그 상황에서 못 벗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달에 100만 원씩 모으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100만 원씩 통장에 모으는 사람. 지금 뭐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돈을 모아 전세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메꾸는 거잖아. 그걸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 그것도 완전 커버가 안 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집주인분들이 전세자금 올려버린 바람에. 지금 반전세 개념을 가버렸잖아. 그게 막 매번 막 평생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버는 돈도 버는 돈이지만 나가는 돈 생각해봐요. 나가는 돈. 재방송에 배달 라이더, 서울에 배달 라이더 뛰신 분 있잖아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배달 가는 지역이 그냥 80% 이상이 그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사실 분이 누구야?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 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켜 먹는 거잖아. 굉장히 맛있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달 한번 가면 얼마 받냐고 하니까 지금 배달 단가 5천 넘은 것 같아,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말인즉슨 소비자가 그걸 부담한다는 얘기잖아, 5천 원 이상을 기본으로. 뭐 주말이나 피크 시간 걸려버리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서울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만약에 배달비 또 올라버리면 올해 또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시급이 올랐으니까 시급 핑계로 또 배달비 인상한다, 뭐, 치킨값 올린다고 또 하겠지. 그러면 치킨 지금 2만, 한 2천 원 하지 않나요? 원가가? 그 2만, 한 3천 원까지 가고 배달비 조금만 올려보내면 이제 한번 시켜 먹는데 3만 원 되는 거야. 3만 원. 치킨 한 마리 3만 원. 제가 봤을 때는 뭐, 평균적으로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가지고 돈을 번다고 치더라도 거의 한 200언저리? 200, 한 10만 원, 20만 원 돈을 번단 말이에요. 네. 돈을 버는데 숨만 쉬어도 나간 돈이 100만 원 이상이야. 거기에 뭐 배달 좀 시켜 먹고 하면 150은 그냥 넘는 거죠, 달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으는 돈이 얼마 안 된다거나 아예 못 모을 수도 있는 거야.
서울에 카푸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카푸어들도. 못 사는 카푸어들도. 오늘 유튜브 댓글 보니까 자기가 사는 원룸에 그 벤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맨날 돈 없어가지고 흰티로 일주일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벤츠는 포기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고. 서울 홍대나 저기 뭐야 신촌 같은데 카푸어들이 굉장히 많대요. 정신 못 차린 카푸어들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지. 서울에 사는 거 좋다 이거야. 그래서 서울에 언제까지 내가 원룸에서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월세 내는 돈 아깝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 그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1년 잡아도, 달에 50, 60 잡아도 한, 연으로 따지 600씩 나가는 거죠. 600씩 그냥, 그남 좋은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10년 동안 월세를 했다고 하면 6, 7천만 원돈 나가는 거잖아.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근데 내가 지금 모으지 못하고, 뭐 전세를 마련할 그런 여력이 없으면 계속 월세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또이 서울 땅으로 몰리고 있을 거 어떻게 돼요? 월세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왜냐? 수요가 많으니까. 오겠다는,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원룸 오피스텔 할거 아니야. 그러면, 뭐, 지진이 올린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뭐, 안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기존에 여기 이제 서울에 올라온 사람도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또 월세가 또 올라가지고, 이번에 또 월세 오를 가능성도 높다는 거지. 어차피 아쉬운 거는 들어오려는 사람들이니까. 건물주가 아쉬운 게 아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돈못 모은다는 거야. 나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뭐 삼성 같은 대기업이나 뭐 IT 쪽이 유망한 기업에서 아니면 부모님이 돈을 좀 보태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뭐 보증금 겨우 부여가 서울도 보증금 비싸잖아. 한500 정도 들잖아요. 넉넉 잡고 500, 300에서 500 정도 들지 않습니까? 보증금도 비싸잖아. 그 보증금 마련해서 10년도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고시원 가야 되잖아. 고시원도 비싸. 과연 내가 서울까지 기회비용을 투자했을 때 돈을 얼마나 벌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되고 나가는 돈은 얼마나 될지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네. 상당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궁핍하게 사는 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런 생활이 지금 당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생하면 나중에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계속 사는 거야. 내가 봤을 때그 분명히 이 문제 생깁니다. 10년 전에 서울 올라가지고 원룸 사던 사람이 10년 뒤에도 원룸 살고 20년 뒤에도 원룸 사는 거야. 그 원룸이라는 그 4평짜리. 네, 4평, 5평짜리. 전용 면적 16.5제곱미터.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온갖 또라이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자, 온갖 또라이들, 집단 이기주의, 인면수시 범죄가 심각한 곳이 어딥니까? 서울입니다. 아마 뭐 지방 사람이 서울로 간다고 어디 가겠어요? 뭐 신림이나 봉천에 가겠죠. 근데 서울에서 관악구 신림 봉천을 아시 분도 아시겠죠. 거기가 치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골목길이 많고 재개발 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산동네 달동네가 많아서 좀 서울이라고 말하기 느끼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음침한 곳도 있잖아. 사각지대도 많이 있고. 취약한 그 어떤 그런 좀 사각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타면 매번 만나잖아, 또라이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얼마나 심합니까? 서울에 뭐 봐봐요. 서울에
대학생들이 이제 집값 너무 비싸고 서울에 생활이 힘드니까 그 서울 이제 대학교 안에 기숙사 지어달라 그러니까 그 건물주들 노발대발 했잖아요.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든 걸왜 대학교가 걱정해야 돼? 그집 자기 알아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순진한 대학생들 와가지고 월세 엄청나게 많이 받아내서 삥뜯을 생각이나 하고 있잖아. 지방이 올라온 사람들 몇 군데 왔다고 막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생활하는 거 보면 거의 뭐 이거는 뭐 고통이 따로 없죠, 보면. 정말 반값치도 않은 방 50만 원씩 받아가면서 부모님이 막 그런 경우 봤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이제 저 대학교 보내고 한양대인가 막그 아마 성균관대가 한양대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빚 바리바리 싸들고 그래 지역에서 수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요. 예. 가가지고 이제 짐 싸들고 이렇게 왔는데 방 보면서 우시더라고요. 울더라고. 우리 집보다 너무 작다고. 예, 어머니께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구할 줄 알았는데 방이 너무 작으니까 그 자식은 괜찮다고 하는데 와 서울의 물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 그딱 보면서부터 나도 좀 체감이 되더라고. 왜 보면 서울 대학가 같은데 반값치도 않은 방도 많잖아요. 들어오는 순간 뭔가 우울증이 걸릴 것 같은 방들 많잖아. 그런 방이 들어간 거예요. 서울에 입성했다고 자식들 좀잘 되겠다고 좀 도와주겠 정세간 도와주겠다고 짐 이삿짐도 불러가지고 짐 싸들고 와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너무 좁은 거야. 두명 이상 눕기도 힘들고 그런 곳이야. 근데 50만 원 받아. 이런 데서 대학교 4년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야, 이 쪼매난 방도 이 정도 돈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사신 분들 알잖아. 뭐 모든 사람이 또라이다 그건 절대 아니지만 굉장히 뭔가 좀 정상의 범주에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양보 같은 거 없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데 보면 양보, 배려 같은 거 없잖아요. 갑박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사람들이 자기 갈 길만 생각하잖아. 그리고 좀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잊으려면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뭐 매일 지옥철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걸 피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예 네. 지하철만 타는 것도 진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진이 빠지지 않습니까 지방 사람들 이런 걸잘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야 그냥 서울에 오면 왜냐하면 지방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왜냐하면 서울에 어떤 그런 고층 빌딩들이 있죠. 왜 드라마나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서울의 고층 빌딩, 뭐 유산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젊은이의 홍대라든지 이런 거 좋은 것만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나오잖아. 막상 서울에 저 땅덩어리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저기만 서울이라고 딱 나와주고 나머지는 안 나오잖아요. 서울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비추다 보니까 뭐 지방 사람들이 야 서울 가면 나도 저렇게 살수 있겠네 아 서울 가면 저렇게 이쁜 아가씨가 많단 말이야 야 서울 가면 나도 저 한번 놀러 가봐야겠는데 맛있는 거 가봐야겠는데 하지만 현실은 딱 가보는 순간 집 밖으로 못 벗어나는 거야 배달 음식 맛있게 먹고 네. 집 밖으로 못 벗어나는 거야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길도 모르겠고 나가면 다 돈이고 또 지옥철을 이제 또 타면서 왔다 갔다 거릴 거 생각하니까 또 귀찮고 예 제가 얼핏 들었는데 서울 분들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뭐 지하철 역사에도 한 5~6분밖에 안 돼도 왔다 갔다 하고 기다린 시간 하면 거의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 서울 지하철은 왔다 갔다 타는 시간도 있지만 지하철 기다리고 그 지하철 이제 입구에서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한 시간이 더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서울은 아시겠지만 지하철이 훨씬 더 밑에 들어가 있잖아. 예, 네, 밑에 들어가 있고, 게이트도 많이 있고, 그 역과 역 사이 거리도 굉장히 걀잖아요. 예. 네. 엄청 멀더라고. 내가 예전에 그 서울에 공항철도 있죠. 예전에 서울역에서 홍대 입구에 내렸는데,
와, 홍대 입구, 그 입구 출구길이 거리가 엄청 먼 거야, 이게. 1km가 그냥 좋게 넘겠더라고. 예. 그 나와가지고 뭐 출구까지 나오는 데만 뭐 10분 가까이 잠못 깼더라고요. 예. 모르는 사람은 더 걸리겠고, 아는 사람이 하더라도 시간이 꽤나 걸리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편리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뭐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즐길 거리도 많다고 하지만 그만큼 고생해야 되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예. 네. 그만큼 고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하려면 내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코앞에,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잠깐 뭐 시간을 할애 안 해도 갈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빽빽히 있는 데를 막 지나가니면서 좀 걷고 해야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우리 서울 사시는 토박이 분들은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지방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예, 네,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울 지하철 타면 느낀 것 중에 하나. 사람들이 땅을 봐요. 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봐. 정면 응시를 안 해. 혹시나 괜히 눈 마주쳐가지고 안 좋은 일 겪을까 싶어가지고 땅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 솔직히 이거 인정이다, 인정 아니다. 남자분 특히 땅 보고 있을 거면 여자들하고 괜히 보다가 혹시나 뭐 특정 부위 보면 왠지 뭐 요즘에도 이상한 거 휘말릴 수 있으니까 시비 걸리지 않기 위해서 괜히 눈 마주쳐가지고 왜 쳐다보는 격 하면서 괜히 또라이들한테 걸리기 싫어가지고 땅을 보고 있어. 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아래로 지시하고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예, 네, 이게 많이 달라. 다른 것하고 많이 달라요. 괜히, 예, 네? 괜히 엄한 사람하고 괜히 또 시비 털려가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워낙에 민감한 곳이다 보니까. 아무튼 지방 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서울에 살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 서울에 가 살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가면 될 것이다. 가면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방 사람들은 오히려 서울에 살아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훨씬 더. 예. 웃긴 게 뭐냐 하면, 막상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토박이보다 서울에 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복잡해 죽겠는데 왜 자꾸 사람도 오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 여기 살고 있던 사람도 지금 힘들어 죽을 판에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뽕을 많이 찬다는 거죠. 예. 뭐, 나 혼자 산다 아니면 뭐, TV에 나오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울이 이제 삐까뻔쩍하고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런 걸 뽕에 취해가지고 현실국 못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절대 아무 생각 없이 서울에 가면 안 됩니다. 예, 가다 오히려 지방보다 꼬꾸라질 수 있어요. 예, 알고 가야 돼.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가야 돼요. 예, 오이고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서울이 오히려 더 팍팍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팍팍해요, 서울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그래서 TV에 보여진 서울의 모습을 가지고 서울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서울을 가야겠다고 하면 가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직업을 해서 얼마큼 돈을 벌고 얼마나 내가 돈을 모아야 서울에서 살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나가는 돈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돈을 모아야지만이 뭐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아니면, 뭐, 원룸에서 투룸으로 갈수 있고, 1.5룸으로 갈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